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이 지금 이 연결 프로그램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가 아닌 거죠. 그렇죠? 뭔가 뭐 달라요. 근데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쓰시는 게 제일 좋은 게 애들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는 다 있거든. 그거 사용할 줄은 알거든. 가장 낮은 눈을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연결 프로그램을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로 바꿔주셔야 돼요. 어떻게 바꾸시나요? 연결 프로그램을 파일 하나 택하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연결 프로그램이죠? 여기 연결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요거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인데 이거 누르지 마시고 항상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로 가려면 다른 앱을 선택한다. 요거를 선택하세요. 자, 연결 프로그램, 다른 앱 선택, 그 다음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또 가보세요. 그룹만 올 테니까, 다른 앱 선택, 여기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있죠? 그리고 항상 이거는 이 부분 체크가 중요해요. 그래야 편해. 매번 이럴 수 없잖아요. 막론할 수 없던.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고, 자, 여기까지 다 가셨나요? 요게 선생님들의 이제 날개가 되죠. 왜 날개가 되는지 잠시 뒤에.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 누르면 플레이어 모양이 바뀌었죠? 자, 바뀌었나요? 플레이어 모양이 바뀌어야 되는데. 연결 프로그램. 그 모양새가 바뀌었죠?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이제 거의 왔어, 우리 오늘. 이제 앞으로 어떤 세상이 열려지나 애들 앞에서 영어를 안 읽어. 왜? 원어민인 내가 왜 읽어? 자, 여기서 여기 가셨습니다. 확인 누르고, 뭐, 권장 설정을 하시면 되고, 짜잔. 모양은 바뀌었죠? 근데 안 바뀐 게 있어. 요건 웨이브 파일은 바뀌었는데, 아직 MP3는 안 바뀌었는데, 같은 요령으로 바꿔주시면 돼요.